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곡물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인플레 시대에 또 리오프닝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음식료 쪽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주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뭐 밀이나 옥수수 가격들 뭐 그래프 보면 아찔할 정도로 계속해서 네. 좀 치솟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여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곡물 가격이 뭐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네. 뛰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예, 세계 식량 공급망이 이제 마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여러 대륙에서 이제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식품료 가격이 뛰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료까지도 같이 뛰어버리는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 뭐 식료품, 그다음에 곡물, 그다음에 사료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뛰고 있다라고 이제는 보도를 하고 있죠. 뭐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 항만 쪽에서 공급망에 차질이 일어나면서 곡물 가격은 원래부터가 지금 높아진 상태였는데 여기에 이제 전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더 이제 곡물 가격이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그 얼마나 뛰었느냐라고 봤을 때 밀 가격이 21%, 보리 같은 경우에는 33%, 그다음에 비료는 40%나 지금 오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여기다 통계를 내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 세계 곡물 시장에서 비중을 따져봤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밀이 27%, 보리가 23%를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 해바라기유 53%, 옥수수는 14%로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곡물 가격은 더 뛰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역시나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유럽 안에서는 보면 우크라이나는 빵 공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유럽 쪽에 이제는 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파종 시기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국에 있는 기름을 다 지금 군수용으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랙터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쓸 기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에게 야, 기름 좀 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지금 농사에 차질을 짓고 있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경작지의 30%가 거의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고 이제는 전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또 수출국이다고 또 곡물 가격을 또 좌우지할 수 있는 수입국이기도 한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홍수가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밀에 대해서도 경작을 못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밀의 3분의 1가량이 재배가 늦어진 상태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중국에서 만약에 밀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의 전략은 수입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하나 섹터 꼽아갖고 수입한다 그러면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 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요. 그 요즘에 또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지금 상하이 봉쇄, 네. 그 각국 그 도시들이 이제 봉쇄를 당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는 전자 쪽에서 수입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반도체가 필요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뭐 실적을 떠나서 일단은 흐지부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뭐 중국이 하나의 어떤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지금 뭐 곡물 수입하겠다 이거 밝히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거든요. 그럼 곡물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곡물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봅니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사실상 내년 내후년까지 공급이 늘어날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또 커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원두값이도 급등을 해서 뭐 네. 공급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다. 네. 스타벅스 커피 지금 뭐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커피 좋아하시죠? 저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저도 네. 무지 좋아합니다. 커피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커피 원두 가격
가격도 지금 네. 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21년도 12월 미국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원두의 선물 가격이 이제 파운드당 한 2.5달러에서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인데 아시겠지만은 작년 12월의 선물 가격이거든요. 이미 사실 원두 가격은 이미 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전쟁 이전부터 원두 가격은 계속 뛰고 있었고 이미 한 차례 또 가격도 인상을 했던 부분도 있었겠고요. 아라비카 원두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두 품종의 60%, 즐겨 먹는 6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라비카 원두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원인은 첫 번째 왜 뛰었느냐? 역시나 물류난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가뭄과 설이, 그러니까 이상현상 때문에 사실 원두 자체가 품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작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특히 원두 생산지죠. 에티오피아라든지 브라질, 베트남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사실 경작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두는요. 15도에서 20도가 최적의 온도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온도가 높으면 굉장히 경작에 차질이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현상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오히려 온도가 너무 높아서 경작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지금 뭐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50년까지 커피 재배 면적이 한 50%까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고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먹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경작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커피에 대해서 갑자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뭐 한국 맨널트에 대한 주가가 뭐 급등하는 이런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곡물 가격이 계속 뛴다 이러면요. 역시나 이렇게 원두와 관련된 한마디로 콩 아니면은 이렇게 커피와 관련된 종목들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해안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타벅스가 사실 올해 올렸나요? 가격을? 그렇죠. 한번 올렸는데 네. 아, 또 한번 올리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픕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밀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네. 한번 이제 과자 업체나 라면 업체들 한번 가격을 올렸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밀 가격의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 내가 한 차례 올리긴 했지만 이 마진율이 계속 적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니 원자료값이 뛰니까 네. 원재료값이 뛰면 당연히 수익성에서는 조금 타격을 그렇죠. 입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 않다. 특히 라면이나 뭐 식료품 가운데서 일단은 뭐 통계를 봤습니다. 뭐 밀을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뭐 라면이라든지 라면의 대부분은 밀이거든요. 그렇죠. 뭐 과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1위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는 5위 수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밀 가격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뛰고 있죠. 톤당 400달러가 넘어든 상태고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리먼 사태 이후에 사상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세계적인 물류난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느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 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합니다. 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먹는 거, 인간이 먹는 이런 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료용 빼고 우리가 먹는 라면이라든지 과자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거죠. 초반에는 사실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받겠구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여기가 주요 밀 수출국이라는데 야,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미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보도가 되고 좀 더 알려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먹는 밀은 다른 데서 수입을 한다더라. 그래서 영향력은 적어지더라. 라면서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라면 주가들 좀 반등하고 있는 네.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후 첫 번째로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격을 한번 인상해서 수익성 측면을 다져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밀 가격이 10% 이상 올라도 버틸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료품
업계 그 원재료 이제 매입 구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밀을 그대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밀 가루를 수입하겠죠. 근데 제분사들이 제분 업계가 말 그대로 그 식료품 업체가 갑이거든요, 사실. 뭐 원재료 올랐다고 해갖고 밀 가격 올랐다고 해서 뭐 더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식료품 입장에서는 과거에 계약을 맺었던 특히 이게 업프론트 계약을 하거든요. 선수금을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6개월과 12개월을 먼저 계약하기 때문에 네. 통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과거 싼 계약 했던 금액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좀 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 밀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밀 가격 떨어지면 뭐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 과거 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리한 측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밀 가격이 1년 전보다 많이 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뭐 과자, 라면 업체들은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관심들이 뜨거워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라면 업계와 과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해소가 됐어요. 네. 아,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얼마나 또 매출이 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최근에 라면 수출이 꽤 데이터가 괜찮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 수출이 엄청나죠. 네. 특히 이제는 삼양이 독보적인 그러니까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매워서 못 먹는데 저도 잘 못 먹거든요. 네, 바로 불닭볶음면이죠. 네. 불닭볶음면이 2012년 4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실제 한 해 해외 수출 판매액만 한 6억 3천만 개를 이제 돌파하면서 뭐 삼양식품의 최대 효자 품목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창립 이래 지금 현재 삼양식품은요 최대 실적을 갱신 중에 있죠. 해외 매출 80%가 불닭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닭 볶음면 좋아하신 분들은 오리지널만 먹지는 않거든요. 치즈 들어간 거. 그러니까 전략을 굉장히 잘 짰던 거죠. 특히 할랄 식품에 대해서 이게 동남아 쪽에 대한 타겟을 잡고 들어갔던 부분이 아마 엄청난 그 수출의 호재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전략 자체가 굉장히 참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는 10년 전 삼양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6.7%밖에 안 됐었거든요.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60.5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대부분이 이제는 수출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내수 매출보다는 수출에서 나오는 매출이 더 많아질 정도로 말 그대로 삼양 식품은 지금 굉장히 큰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꼭 이제 삼양만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라면 업계 관련주들이 다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또 앞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양 이야기하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짱구 이야기했었거든요. 아, 최근에 이 짱구도 삼양식품 건데 네. 아 이거 매출을 한번 좀 잘 따져보면 또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함께 움직였던 게 주류 관련 종목들 네. 이제 여름 다가오고요. 리오프닝 하니까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회식도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뭐 제가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가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아마 여의도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없었던 포장마차들이 지금 맞아요. 밤에 예, 없었거든요. 코로나 맞아요. 때는 없었다가 지금 밤에 이제 퇴근할 때 보면은 이제 포장마차 집이 다시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드셔야 되거든요. 술 드셔야 네. 되고 이제 회식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뀐 상태인데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런 경기 재개주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19일 기준입니다. 이 코스피 식음료 지수가 장중 최대치로 오르기도 했었고요.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또 오른 수치기도 하고 올해 최저와 비교해서 석 달 만에 한 16.3%나 오른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식료품 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곡물 수입 비중인데 말 그대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전쟁 때문에 안 좋을 거야 이런 어떤 선입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곡물 자체가 우리나라는 사실 여기서는 비중이 좀 적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분위기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역시나 연장선에서 보는 펜트업 효과겠죠. 억눌린 수요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먹는 시장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음식
음식료 쪽 하면은 또 다른 섹터가 이렇게 정말 파는 쪽도 있지만 유통을 하거나 급식을 하는 업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같이 좀 리오프닝에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그렇죠? 뭐 식자재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는 납품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식자재 납품하는 그렇죠. 업체. 뭐 CJ 프레스웨이라든지 현대 그린푸드,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납품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구내식당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식자재 3사, 삼총사 실적이 굉장히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반등이.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워낙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19 때 뭐 구내식당 다 안 했죠. 그다음에 뭐 단체급식 전혀 없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의 매출액이 한 2조 2,900억 원, 영업이익이 한 556억 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7.6% 감소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하지만 영업이익은 좀 반등한, 소폭 반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일상으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는 보셔야 될 주요 포인트, 바로 외식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외식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러한 어떤 식자재 납품 회사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두 번째 포인트로 본다면 급식용 식자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아마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급식용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급식을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급식용 식자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강하게 이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식료품 3사들이 당연히 이제 납품이 다시 시작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반등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단체 급식 이런 급식용 식자재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긍정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게 이제 1분기 실적으로는 나타나기엔 좀 이른가요?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금 이른 감이 있죠. 실적으로 나타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어차피 주가는요 이제 선 반영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라는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가는 이제 앞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지금의 이제는 이런 금방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의 또 호재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둘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지금 실적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기업의 그 보고서들, 이제는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는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이런 기업 실적들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명한 판단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 그 섹터별로도 나눠서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를 봤고요. 뭐 1분기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우리가 2분기를 대비해서 지금 저점 매수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실적이 함께 나왔다고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018억 원, 전년 대비 4.5%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매출이 1조 8,452억 원, 전년 대비 420%가 넘는 네, 23%,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갔습니다. 전년 대비 23% 상승을 했다라는 점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